자, 이번에는 드디어 갑시다. 반니 vs 클라이베리티 직접 쓰면서 비교합니다. 내가 말 존나 끊는다고? 아 그래요? 어 말하세요 말하세요. 예. 무슨 말하더만. 아 그러니까 아까 막 뭐 감스트님네 뭐 렉 있는 거 아니면 원래 같아 집에서 했으면은 뭐 더 많이 골 넣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네.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많이 그거를 많이 타가지고 의자 높이 책상 높이 저와 모니터와의 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써가지고 아 그래요? 원래 아 그래요? 딴 데 가서 하면 잘 못해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냥 개소리예요, 그냥. 그냥 아무 데서나 잘하는 사람, 진짜 잘하는 사람이지. 아니, 진짜 프로게이머도 의자 높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프로게이머도 이런 거 많이 신경 써요. 이재동님도 신경 써요. 이재동님 비하합니까? 와, 쓰레기네. 아니, 저 뭘 비하합니까? 갑자기 얘기 꺼낸 당신이 비하 아닙니까? 갑자기 꺼내지도 않는데 왜 갑자기. 아니, 이영호 선수도 그래요. 이영호 선수 무슨. 아니, 갑자기 그 와, 얘기를 비하해. 왜 합니까, 갑자기. 저는 정지영만 있어요. 아니, 프로게이머들이 그런 거 있다는 걸 설명한 거잖아. 프로게임 해봤어요? 안 해봤죠? 네? 아니요. 저는 프로 현질러인데요? 아니, 현질. 이참 일본 현질 1억 해봤어요?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. 1억 가져본 적도 없어요, 빨리. 가져. 아니, 이참 일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. 이거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니 클라이. 사실 뭐 많이 논란이 되죠? 네.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선수들을 직접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카멀드컵 결승은 12월 7일 프리급 스튜디오에서 직접 오프라인 경기를 하고요. 네네. 몇 시에 하냐면, 저녁 8시에 시작합니다. 오시면 7시 아니에요? 8시 8시. 아, 나 7시로 홍보했는데. 여자 아이돌 7시까지 와야지. 아, 오케이 오케이. 여자 아이돌 그다음에 플러스 킥표 30을 드리고요. 여자 아이돌 볼 수, 감스도 볼 수 있습니다. 요거 쓰면 되겠다. 오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오케이. 이렇게 둘이 같이 써 봅시다. 그러면은 여기 반대사로도 있네. LS RS로 할게요. 왜냐면 둘 다 똑같아야지 그렇지.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LS RS 하고 아니 트와이스는 아니라니까. 심전술도 이거 만져도 되는 거 뭐 있나요? 빈칸. 빈칸 오케이. 예, 여기 만지겠습니다. 6번으로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12월 7일 다음 주 수요일이요. 오시면 그 식사도 저희 드리거든요. 한솥 도시락 뭐 작지만 저희가 500개 주문이 났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그냥 뭐 편하게 뭐 하루 그 형님들도 회사 끝나시고. 뭐 하루 동안은 그냥 이렇게 아 그래 감스 보고 그냥 내일 출근해야겠다 뭐 10시 좀 넘어서 끝나니까 예 그냥 그거 먹고 지하철 타고 가시면 될까 지하철이 12시까지 끊기죠 12시까지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. 500명밖에 못 들어가냐고요? 이분 매니저 좀 드릴게요. 예. 근데 500명이 올까? 저번에 410명 와서 50명 갔거든요 집에. 근데 저번보다 많이 수용되는 거예요 이번에? 그렇죠. 근데 의자 많이 깔아달라 했어요. 이게 아, 저번에도 운영자님 측에서도 많이 올 줄 몰랐던 거야. 진짜 많이 왔잖아요. 그냥 50명 예상했대요. 50명. 네. 400명이 오니까. 자, 클라이 참여도가 2라고 하네요 지금. 안 돼. 전 아 그래요? 네. 오케이. 됐죠? 네. 자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말렘 리밋이다. 이게 뭔 말이지 이게? 자, 이걸 레벨이 100이라는 거죠. 아, 레벨이 100이다. 네. 그 말이구나. 자, 한번 써보겠습니다. 500명 넘게 온다고? 그래. 재밌다니까. 그 열기가 존나 개쩝니다, 여러분들. 예, 또 많은 사람 또 오픈 삼선이니까. 정세현 대 정재영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아! 저 먼저 말이죠. 정재영 대 정세현. 오케이, 오케이. 네. 아우, 무슨. 그런 거 가지고. 무슨 초등학생입니까? 어? 연고대생들 지금 무시합니까? 네? 연고대생들 무시해요? 연고전 고연전 아니 그 얘기를 왜 꺼내려고 연고대야 연고전은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알았어요. 저는 조선대입니다 저는 네, 알았어요. 아니, 이상하다니까 그 얘기를 왜 꺼내 내가 연세대생을 왜 비하해 내가 알았어요. 자 시작됐습니다. 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그냥 크로스만 오지게 올려야 되나 이렇게? 우와 아, 솔직히 이거 좀 많이 봤는데. 솔직히 이거 그냥 마크였거든요. 야, 클라이 이거 좀 보자 한 번만 보자. 아, 씨, 이 새끼. 야, 클라이 이거 계산했는데 진짜. 이거는 두 판만 세 판 하죠 세 판. 두 판. 세 판? 세 판 세 판. 아니 일단 뭐 시청자들.
아니 근데 이건 없다고 반니가 안 좋아하는데 반니도 존나 좋아.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아 모르겠다 나도. 그러니까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야. 둘 다 좋아요. 어 근데 둘리트 왜 이렇게 굴리트는 미친놈이라니까. 어 반니도 근데 맞죠? 이분 근데 스태프가 사기 아니에요? 스태프를 빼고 해보죠. 이단 끝나고. 네, 저 지금 게임 하면서 느끼는데 스태프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. 아니 그래도 아까 클라 이건 좀 사기 같은데. 이거 그거는 좀. 크로스도 좀 많이 올려보죠. 크로스도. 네. 네. 크레소를 많이 올려볼까요 그러면? 자 일단 이거 바꿀게요 이거. 아 맞아 맞아. 야 근데 스탑은 진짜 너무 사기다. 아이 그럼요. 거기다 이번에 능력치 다 1플러스 됐잖아. 자 우리 아이디 제공해주신 보라색 호랑이님 진심으로 저번에도 이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. 오. 확실히 점프력이 좋긴 하네. 이번에 9호 올라서 그런지. 점프력이 좀 크죠. 근데 반니는 그게 존나 좋아. 박스에서 슛 때리면 거의 다 들어가. 90% 이상이 들어가 버려. 자기가 진짜 맞아요. 이상하게 차지 않는 이상은. 네, 저도 반니 쓸 때 느꼈던 거는 골은 진짜 잘 넣었어요. 자 뒤쪽 빼고 오 게임을 진짜 화려하게 합니다. 오 올리죠? 와 반니도 좋아. 둘 다 좋아요. 둘 다 좋다 둘 다. 근데 이제 정진호 선수 말은 좀 더 싼 걸 쓸.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는 거지. 아이 너무 그니까 반니가. 그러니까. 그럴 바에 굴리트를 사고 70원, 70원이 비싸긴 비싸. 네. 그러니까 저는 가성비를 많이 찾잖아요. 그렇지. 그리고 저는 네. 톱이 좀 드리블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.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를 저는 또 찾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지. 그리고 이번에 그 패치되면서 능력치로만 보면. 네. 클라위가 트레제그보다 좋아요, 능력치는. 아, 진짜로? 네, 많이 좋아져서. 근데 또, 그, 뭐야, 키 2cm 차이를 또 무시할 수가 없지. 클라위가 2cm가 작으니까. 트레제그보다? 네. 트레제그에도 응카, 아니, 공격수도 응카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, 씨. 아, 저는 계속 반바 쓸 거예요. 아까, 마회장님이 물어보셔가지고. 반이 봐 들어가는 봐봐 저 봐봐 저 제가 QS로 들어갔어요. 아 QS에요? 죄송합니다. 와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능력치가 다가 아니다.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제가 전 엔진 때는 솔직히 능력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. 이번 엔진은 잘 모르겠어. 그냥 나 전 이 엔진을 잘 모르겠어. 이 엔진? 미치겠어. 그리고 네. 그 요거 있잖아요. 뭐 어떤 거? 갑자기 원래 제 평가랑 강화 케미를 올려 줬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이게 저는 그 그때 테스트 서버 마이너스 20인가 했잖아요. 그렇죠. 30인가 20몇 했잖아요. 그 백신으로 고친다고. 네, 그거 밑밥 까는 것 같아 가지고. 그 뭔 말 왜 무슨 밑밥? 사람 이해가 안 되는데. 그러니까 그 뭐야? 잠시만요. 네, 그러니까 약간 상향을 시켜두고 그 체감 나빠지는 걸 좀 덜 느끼게끔 하려고. 와. 네. 그러는 게 아닌가. 그럼 본섭에서도 봐봐 이런 거 반니가. 네, 이런 건 다 놓쳐. 이래서 반니가 존나 사기야. 이런 거 다 놓치는 거 못 봤어 반니는 진짜로. 반니 그냥 골 결정력은 진짜 좋아요. 원탑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반니를 안 쓰고 반바를 쓰는 이유는 둘이 골 결정력이 똑같거든요. 네. 능력치가. 근데 반바는 그 뭐야 그게 돼서 드리블이 좀 더 돼서. 네. 근데 그럴 수도 있어. 반니가 만약에 클라이처럼 체감이 가벼우면 저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. 맞잖아요. 체감이 묵직하기 때문에 오히려 밸런스가 잘 잡혀서 또 들어가는 걸 수도. 그건 아닌가? 난 잘 모르겠어. 아 좀 한 번은 안 도와주네.
와우. 어, 안 들어갔습니다. 대용이었죠, 이거는? 네. 예. 와, 근데 스탐 개이삭이다, 진짜. 스탐이 삭이야, 씨. 스탐, 아니, 진짜 아까 말디니가 진짜 소름 돋았어. 말디니 가격 많이 뜰 것 같은데? 네. 아, 진짜 말디니 와. 진짜 소름 돋았어요. 너무 좋아가지고. 와, 뭐야, 이 새끼, 이거? 이거 뭐야, 이거? 와, 이거 아웃사이드 슈팅으로 때렸어요. 야, 이거 뭐냐, 이거? 야, 컬러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졌다. 스네이드. 이거 네덜란드 천억스쿼드, 네덜란드. 네. 스네이더, 제가 저 안, 그 뭐야, 그 패치 전에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이 둘이 투톱쓰면 짱, 그게 짱일 것 같은데. 반니 클라이 이 투톱을 쓰세요 차라리 여러분들. 아까도 싸우지 말고. 네. 아까도 뭐야 크로스 세 번 올렸는데 한 번은 클라이 한 번은 반니가 넣었거든요. 야 연계 봐봐. 아 우리 주원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. 와, 100개 감사합니다. 와 골 존나 좋아졌네. 이런 거 잘 놓치는데. 일부러 약하게 쳤죠. 이거는 원래 땅볼로 쳐야 잘 들어가요. 이거는 네. 이런 거 D 한 2, 30% 30% 정도. 이게 중요한 게 컴봉이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컴봉이 아니고 네. 원래 이제 있었던 그 선수들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컴봉이 약간 좀 솔직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키퍼가 썩은 것 같다고?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? 아니 이거 원래 잘 들어가요, 이 각도. 이거 끝나고 월배 2군 은카팀 써봅시다. 자 이거 자 한 판에서 두 판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. 와 미쳤네요 진짜. 이번 판에는 반바스텐하고 베르캄프를 좌우 윙 쪽으로 해서 4-1-1-4 안 됩니까?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반바스텐하고 국미로 상관없어. 예 그렇게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건 정지영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디가 이분이 상대방 왕 고자시네. 어, 자 근데 여러분들 근데 제가 하면 또 안 믿잖아요 그렇다고. 예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블리트를 윙으로 빼버리고 블리트요? 아 예 반바스텐하고 베르캄프. 베르캄프도 이제 패치가 됐으니까 반바스텐 RW 써도 돼요? 아니 뭐 어차피 실험하는 거잖아요. 네 실험이니까 요렇게 네.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. 아 스텝 안 뺐다. 아 근데 그게 없어. 민벨드블 올라가는 게 없어요. 민첩성 하나 있다. 아 드리블도 있네. 어쩐지. 아 어쩔 수 없죠. 이거 그냥 한 번 더 해 그럼. 아 그래요. 자자자.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잘하는 사람이랑 하라고 할 거면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.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이랑 해서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요?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으니까. 그 말인 것 같아. 근데 어차피 슈팅이나 헤딩 같은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기회가 많으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.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사람 하면은 그 기회조차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아, 그럼 못 보는구나. 그럼 못 보지. 와 이 새끼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냐.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좀 찬스가 많으려면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 안 되지. 너 좀 너무 노잼이어서 자러 갑니다. 바이바. 예, 알겠습니다. 내일도 못 뵙니다. 네, 들어가시고요. 네, 딴 방송 보세요. 저런 말을 굳이 난 왜 하는지 모르겠다. 아니, 당연히 오늘 실험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좀 재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. 그렇다고 또 재미를 와와 이렇게 하면 진지하지 못하네. 이런 실험할 때 감수님 좀 조용 좀 해 주시면 안 돼요? 아니, 뭘 어디 장단에 맞춰야 돼? 자. 오케이. 아, 블랙 안 했습니다. 예. 야, 이 새끼 보소. 와. 그러니까 제 방송 재미를 느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사람들은 그냥 캠피는 것 자체를 좋아하고, 어떤 사람들은 와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는 걸 좋아하고,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곤조곤한 걸 좋아하고, 다 다른 것 같아요. 그 시청자를 잘 모르겠습니다. 예.
플라이가 확실히 반니보다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. 부드러워요. 예. 아니 그 연계. 아, 반니도 연계는 좋은가? 둘 다 좋은데. 아, 그래요? 플라이를 아.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부드러워서. 와. 야, 이게 화려하게 걷어내는 소리죠. 네, 이게 화려한 거. 아, 멈추지 말고. 아니, 근데 어떻게 빈 공간이 잘 보지? PK 아니에요? 오, 베르카 방금 이거 드리블이에요, 이거? 네, 드리블. 그냥 방향키랑 달리기 키.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이 팬텀 드리블이랑 같은 원리인데, 와, 와, 골키퍼 좋죠. 개이상이 됐네, 이 새끼. 아니, 너무 안 그래야겠다. 이건 또 괜히 또 시세에 영향 가니까. 좋다 치겠습니다. 와, 진짜 미쳤네, 진짜. 말 좀 해요. 와, 근데 그냥 이 투턴이 3개 봐봐. 이 골 들어가겠지. 아! 까비. 근데 슈팅 각도가 살짝 애매하긴 했어. 아니 뭐 안 들어갔어. 뭐 반이라고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. 공이전설을 안 해주냐고? 너 피바 안 하냐? 너 공이전설 팀이야? 공이전설 사냥이 안 됐잖아. 제가 써봐야 한다고요? 여러분들 제가 쓰면은 제가 써봐야 알 것 같다 하잖아요. 막상 제가 쓰자 뭐야 이거 스톰? 스톰 왜 이렇게 좋아요? 스톰 원래 좋죠. 와 ZD 때릴 걸 그랬나? 이건 정쟁이 잘못됐네. 야, 고민했어요. ZD 때려야 될지 반대편에 근데 꽂힐 것 같았어 뭔가. 아니 내가 스탐이 미친놈이야. 오케이 메시 사고 스탐은카 이저스. 메시 사고 스탐은카. 메시 사고 스탐은카. 그 다음에 이제 레이카르트. 그 다음에 이제 발락 웨어. 같이 디저스. 자, 오 중앙에서 아니 지금 최대한 좀 여러분들 궁금한 거를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진짜로. 워낙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. 아 피파 운영자가 호날두를 좋아해서 메시를 안 좋게 만들었다고? 야 그럼 발상이 너무 감수적인 거 아니냐 진짜로. 와. 이야 반대사로 미쳤다 진짜. 와 진짜 뭐 개사기를 만들어놨네. 오. 우와 뭐야 이거? 뭐야 가투소?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저 블랑은 원래 수비형 미드. 가투소 내가 봤을 때 천방 찰 때 하나 들어간 것 같은데. 가투소는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진 이유가 팬심 때문인가? 팬심인 것 같아요. 약간 베르캄프랑 비슷해. 베르캄프도 팬심이 많거든요. 약간 제가 카카를 예전에 팬심으로 썼듯이. 와 이거 미친. 와 이거 그냥. 야 이거는 진짜. 봐봐. 야 이거 내가 응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. 이건 제가 잘했죠 제가. 아니 근데 본인 입에서 그딴 소리를 잘하네요 진짜로. 아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잘했으니까. 네. 그럼 이... 그럼 스튜님도 못했을 때 제가 못했습니다 해요. 맨날 선수 탓하지 말고. 아 알겠습니다. 와 반니 반니가 이게 좀 반니가 장점이 골결 그리고 비비기 존나 잘하잖아요. 비비기는 확실히 진짜로 클라이보다 그건 비교가 안 돼. 와 이거 진짜 좋다. 그 에이텍을 누가 했어요? 제가요. 그 본인이 잘한 거죠? 그쵸 제가 잘했죠. 네. 어 알겠습니다. 이거 누가 했어요 이 패스? 저요. 잘한 거죠? 네 제가 잘한 거죠. 네. 이거 누가 했어요 패스? 제가 잘했죠. 와 근데 클라이 꺾어치 하는 거 안 놓치네?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클라이를 좀 더 선호한 거야. 아 이런 것 때문에? 그러니까 꺾자만 그러니까 꺾는 속도가 다르니까. 아 부드러워서? 네 부드러운 거.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렇죠. 저는 그래도 반니가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와 깜비. 근데 진짜 클라이가 안 내려온다. 그 전술을 그렇게 짜니까. 전술 다 올렸으니까 내려올 시간이 없어. 전술이 올라가라고 계속 하는데. 그니까. 계속 골대 앞에만 박혀있죠.
오히려 반니가 약간 내려오는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내려오게 돼 있죠. 전술 자체가. 근데 내려왔다가 바로 올라가지. 왜냐면 전술이 빠름이니까. 이야, 대박입니다. 자, 그 전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사실 뭐 클라이베르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정말 또 대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예. 전술이 중요해요, 진짜. 상대방 메탈 나갔습니다. 예, 끝났다. 매너 근데 정말 좋아요. 예, 아이디 왕고자님 매너 정말 좋으십니다. 근데 이렇게 또 제가 방금 말하면 방송에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. 딱 침취해가지고 야 씨발 너 매너 좋대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이런 말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 안 하려다 자꾸 이러니까 매너 안 좋으면은 뭐 제가 하라고 안 했지만 그렇게 뭐 하는 것도 막으면 모르겠어 모르는데 매너가 좋다고 했는데도 침취해가지고 야 씨발 매너 좋대 스트가 그게 누군데 감스 형님 무시하냐 미친 새끼야 이런 거 자체가 좀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스태프를 빼고 이거 전술은 제가 쓰는 거 똑같이 썼거든요. 그냥 제 방송국에 가시면은 올라가 있습니다. 예, 가서 질착 좀 해주시고. 네, 어우, 즐겨찾기 감사합니다. 아직 안 했는데요? 아, 미리 하실 거니까. 아니, 그럼 이거를, 네. 좀 보여주고 가죠, 저희가. 이 5번이거든요? 자, 이건데. 이거 이렇게, 아닌데? 뭐야, 저장 안 했나봐. 저장 안 하고 했네. 그럼 올라가는 뻥이었네. 와. 아 여기다 했네. 아 여기네. 아 죄송합니다. 네. 올라가는. 자 정재영의 올라가는 전술. 올라가는 거 뻥이었네. 자 올라가는 거 뻥이었네. 죄송합니다. 네.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이시면 파란색이 보이시만 선수들이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아니 뭘 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. 뭘 올라가 이걸 해야지. 이렇게 쫙쫙 올라가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요것도 긴 패스를 해놔서 쫙쫙 올라가죠. 쫙쫙. 알았어요. 아, 정말 정당한데. 자, 한번 가보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번입니다. 자, 반니 클라이베르트 궁금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저거 그 배너는 왜 저렇게 놓는 거예요? 배너요? 아, 여기 아프리카 대상이 이렇게 떠가지고. 아. 이거 몰랐지? 아, 전 모르죠. 네. 자. 아니 이번에도 이렇게 해봅시다. 이번에는 요렇게 해봅시다. 이번에는 제가 하는 대로 좀 한번 해주세요. 어떻게 하냐면 알았어요. 알아서 해요. 요런 식으로 한번 해주세요.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? 네. 좀만 요건 보고 싶어. 좀만 걸릴게. 요렇게 한번. 알았어요. 네, 판바스테는 약간 CF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? 그냥 한번 그냥. 아 이유 없어? 그냥 궁금해서 약간 닭공적인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예. 자, 한번 요거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클라이하고 사실 반니스텔 루이 사실 뭐 방제 이렇게 적었지만. 그냥 원하신 거 쓰면 될 것 같아요. 자기가 드립을 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한다 클라이고 클라이가 그만큼 점프도 좋아지고 골 결정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쵸. 자기가 좀 묵직하고 비비기 좋아하고 그런 반니를 쓰시고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골 결정력은 반니가 더 높아요. 4인가? 3인가 높아요. 골결은 진짜 반니 앞에서는 야 봐봐 이거 들어가잖아 이제 아우 넘어가셨다. 뭐야. 이거 좀 멀리서 쳤어요. 좀. 멀리서 쳤는데 쓰고 싶어도 돈이 없다. 만약에 피파에 트레이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? 진짜 교환할 수 있는 거? 막 메이플 이런 것처럼. 그럼 어떻게든 되겠죠? 그럼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. 스티 형님 저 콜리트 주시면 안 돼요. 스티 형님. 그럼 사람들이 현질을 안 하고 계정 사가지고 다 옮기고. 맞아.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옮기고 그러게 되겠네. 그러면 현질 안 하니까 걔네 입장에서 절대 안 하겠네. 그렇죠. 근데 오히려 게임이 활성화 더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? 야 이 새끼는 꺾어 차는 거 안 놓치네 클라이는 맞죠? 네. 아 원래 좋아요. 클라이 탈 겁니까 본캐? 아니 있다니까요 원래 옛날부터. 아 있었어요?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있었어 클라이는. 아 그렇구나. 네. 근데 왜 반바스텐 더 좋아해? 반바스텐보다 클라이가 한 천배 좋구만. 아 뭔 소리예요 반바스텐이 좋지. 예? 아니 제 손에 맞는 거 쓸게요. 아니 몇 장을 사정해 놓은 거야? 아니 뭐 자기는 넥슨 내 아들이면서.
넥슨의 아들 아닙니다. 많이 터졌어요. 아니 근데 중요한 거 다 붙었잖아요. 굴리트랑 터... 굴리트랑 비에라랑 올라갔잖아요. 터져봤어. 아 그래서 굴리트 아니 비에라 은카 아, 비에라 오를지 어떻게 알았어? 누가 알려줬어? 네? 아버지가 알려줬어요? 아니 그니까 굴발비니까 아 그럼 이제 굴비 먼저 해야겠다 그런 거지 비에라는. 알았어요. 아니래요 여러분들. 자, 자 중앙 쪽에서 와 깜짝 놀랐어. 뭐 때문에요? 네? 아니 슬프해서 뚫린 줄 알고. 자 클라이 빠릅니다 클라이. 자 미르코 아, 반바스텐. 너무 잘못했다. 야 근데 클라이 존나 좋다. 고맙습니다. 네, 클라이 많이 올랐네요. 클라이 또 유저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야 입금은 확실히. 네? 네? 아니. 아. 아. 나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다니까. 굴리트 6화 갈 때는 벌벌 떨면서 굴리트 은카 갈 때 내가 벌벌 안 떨어 다시 2차전 갈 때. 네. 그래서 이건 붙여주기로 약속을 하고 간 거라 감스가 벌벌 안 떨었다. 뭔 개소리야. 6화랑 은카랑 차원이 다르지. 그리고 은카 때는 이제 터지면 그냥 접어야겠다. 그런 진짜 체념을 하고 그 도전을 한 건데. 아우 나 죽을 것 같아 진짜. 아씨. 반니? 아, 졌다지. 아니 근데 이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반니도 존나 사기인데 반니로 골 상황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반니가 상황이 안 나와 골도 막 놓치고 그게 전혀 아닌데 반니도 너무 좋습니다. 와. 안정환도 좋네요. 아유 돼지 새끼 소리 내세요. 휙 되세요. 아, 옆에 돼지 있어가지고. 아 씨. 이봐도 왜 그래 갑자기 안정환이랑 너무 야한데? 반니보다 이제 클라이라고? 근데 나는 진짜 은카 준 다음에 또 반니 있을 텐데 반니 존나 좋은데. 반니 좋아요. 다만 저는 너무 아니 왜냐면 나 그 뭐지 그 괴물 그분 거 팀 써봤는데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어 근데 이거 다 들어간다 얘 진짜 꼬꼬차면 맞죠 여러분들? 나 꼬꼬차고 얘 안 들어간 적 없지 않아? 반니랑 클라이랑 위치를 바꿔볼까요? 야 계속, 진짜 다 들어가 아까부터. 계속 그 찬스가 클라이한테 나니까. 아니 그 심지어 지금 저희가 스태프를 뺐죠 지금? 네 스태프 뺐어. 자 자리를 한번 좀 바꿔보도록 바꿔서 해요. 하겠습니다. 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. 그리고 골넣 때마다 미쳤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요거디 고거디 좀 해주세요. 아 요거디 고거 안 합니다. 아 왜요? 감스 지방송에서 클라이 좋다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반니반니 거리는 것 같다고요? 그래 알았다. 어? 알았어 씨발 진짜. 네. 나! 내가 와서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? 그런가 본데요? 어? 아 제가 습관적으로 절로 가나 봐. 여러분들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요? 와 진짜 레이커.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? 욕 좀 그만하라고. 아 죄송합니다. 네. 맞는 것 같은데. 저 봐봐 또 반디잖아 지금. 그냥 둘 다 사귀고 약간 그냥 둘이 투톱 쓰면 되겠다. 어, 둘 다 써. 네. 그래. 어, 둘 다 쓰고 후보로 트레제기하고 그 뭐야 또 다른 거 하나 사. 그래서 네 개 아 외야 트레제기 사서 네 개 돌리세요 그냥 투톱에서. 반반 안 사요? 아 근데 진짜 반반 은카 안 만들어요 스트님? 아니 내가 봤을 때 메시 시카 사고 그 다음 스탐 레이카르트 아니 발라, 메시 외야. 시카 살 돈으로 솔직히 반반 오카지. 그래 나도 한 1조 5천억 넘어보려고 좀 빡쳐가지고. 아니 그니까 반반 오카 안 만들어요? 반바요? 네. 반바? 네. 사실 안 만들어요. 네. 왜요? 클라이는 꼬꼬차는 게 다 들어가네. 오 봐봐 이거에 먹었잖아 스튼이 이거에. 아니 저 기억하지? 네. 방금 아니 근데 먹었지. 이 새끼 진짜 존나 좋다.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아 인형님 그래요 부드러우니까. 네.
뭐, 아, 이거 하자내기였구나. 올라타라고. 아이! 빨리 올라타라 해서 올라타니까, 아우, 저도 이렇게 또 자기입니다, 여러분들. 올라타라 해서 올라탔네요. 씹어졌고요. 오. 아니, 근데 정주영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, 정주영도 이렇게 막 계속 넣진 않아요, 골을. 예. 야, 아, 아쉽다. 근데 이거는 패스가 좀 길었다. 예. 네. 아, 되게 살짝 줬는데. 오른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네 보니까. 와, 씨. 이거는 정지영이 쩔었다 진짜. 클라이가 쩐 게 아니라. 반보! 야, 둘 다 좋아, 여러분들. 둘 다 좋고. 예, 그냥 여러분들 맞는 거 쓰세요. 하지만 클라이가 좀 더 싸고. 아니, 반이는 비싼 값을 하고. 둘 다 좋아, 내가 봤을 때. 둘 다 좋아. 그 중간에 진짜 잘 들어갔죠. 대답 좀 해줘요. 근데 제가 이 전술이 좋지 않습니까? 이거야? 네. 뭐야? 제가 아, 파이브톱이야? 네. 그거 여기 전설 가서 하면 털려요. 아, 또 그런 얘기. 아, 아, 그럼 다시 할까? 한 번은 인정을 안 해주네. 그거 다시 할까요? 네, NG 다시. 오케이. 이거 전술 제 거 좋지 않아요? 아니요. 아, 나도 피파 존나 인정받고 싶다, 나도. 아, 내 진짜. 내 옛날 스트레스였어, 피파 방송할 때도. 맨날 못한다 그래가지고. 아니, 그때 전설 씨 찍었어야지. 자, 아이디 빌려주신 보라색 호랑이님. 아,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아,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. 사실 자기 아이디를 이렇게 선뜻 내놓는다는 게 저는 피파 방송할 때 몰랐어요.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. 스케줄 신청하는 게. 그래서, 네. 아, 왜 이렇게 신청 안 하지? 이랬는데. 제가 피파 방송 안 하고, 그걸 중요성을 이제서야 느낍니다. 잘 안 하면서 안 들어오니까. 네. 이게 남한테 맡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. 맞아요, 진심으로 맞아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결과적으로 결론 내자면 둘 다 좋아요. 둘 다 좋고. 네. 그러니까 다만 반니는 골 결정력이 좀 더 클라이보다 뛰어나고. 그렇죠. 클라이는 반니보다 드리블이 좀 더 좋고. 네. 네. 그 차이입니다.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죠. 가격만 비슷했으면 좋았을 텐데. 가격이 비슷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나왔어요. 근데 가격이 워낙 가격이 차이가 비싸니까. 많이 나니까. 네. 그리고 원래 더 많이 났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조금. 원래 거의 80억까지 갔었잖아요. 네. 됐어요. 네.